아, 할게요. 네. 프로다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에게 열정을 전하는 강사가 되고 싶은 수학 교육과를 재학 중인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얘는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치실? 렌즈? 20대 중반이 들고 다니기엔 좀 어색할 수는 있는데 약통입니다. 제가 어디가 좀 아픈 건 아니고 노란색이 비타민C고요. 그다음에 흰색이 유산균, 노란색이 비타민B, 흰색이 비타민D, 이 검은색이 루테인, 갈색깔이 오메가3입니다. 다른 건잘 모르겠지만 이 유산균은 먹으면 쾌변을 하는 그런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도 해서 군대를 갔다 와보니까 조금 젊음을 잃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하루라도 늦춰보고자 약을 먹으면서 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둘다 제가 산건 아니고 친구가 처음에 줬던 립밤인데 이거는 보습만 되는 립밤이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남자도 꾸며야 된다면서 이런 거를 하나 줬는데 이 친구는 보습 겸 색깔까지 있는 그런 립밤입니다. 여자인 애가 주긴 했는데 네, 여자친구는 아니고 수학 교육과이다 보니 학원에서 수업을 맡고 있는데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어떤 내용을 할지 어떻게 진행을 할지를 칠판에 쓰기 전에 종이에다가 이렇게 수업 내용을 적고 있거든요, 무의로. 고등학교 1학년 네, 수업이 1학년 1학기 마지막 부분. 이번에 한달 동안 쉬었었는데 오랜만에 가니까 쌤 반가워요 하면서 되게 많이 찾더라고요. 학생 때문에 피곤한데 학생 때문에 또 재미를 찾게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면지인데 제가 노트를 따로 들고 다니진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하는 그런 필기를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를 질문할 때 이쪽에다 풀이를 적어서 이면지를 활용해가지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학원에 널리고 널린 게 이면지라서 몰래몰래 몰래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행에 미치다라는 그룹에서 만든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회사에 나름 일조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서 이 다이어리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쓰는 게 습관이 잘안돼 있다 보니 여행 일정 좀 적고 적는 습관을 좀 들여보려고 샀습니다. 다이어리를 대신해서 쓰는 어플이 있는데 이게 타임블럭이라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서 일정을 추가를 하면 색깔별로 제가 일정을 종류별로 파란색은 약속, 뭐 초록색은 여행, 주황색은 할일 이런 식으로 제가 구분을 할수 있어가지고 좀 편한 것 같아요. 좋은 게 뭐냐면 일정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를 2주 동안 갔다는데 이걸 일일이 다 설정하기도 귀찮고 뭐 날짜를 수정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은 뭐몇 주든 며칠이든 연속으로 이렇게 일정을 정리를 할수 있어서 좀 편한 점이 있어요. 안드로이드는 없고 애플에만 있는 어플이라 조금 아쉬운 면은 있어요. 처음으로 여행 간 데는 남미예요. 그래서 남미를 왜 좋아하게 됐냐면 이정민 작가분이 쓴 블로그 글을 보면서 남미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분이 작년 2월에 딱 1년 전이죠. 이때 책을 냈었어요. 그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자주 읽진 않는데 들고 다니는 이유는 의욕이 없으실 때라던가 뭐 활기가 안찰때 그럴 때 읽으면은 그때 처음 여행을 떠났던 그때가 생각나면서 다시 기운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깨끗한 이유가 자주 안 봐서겠죠? 의욕이 떨어질 때만 읽어가지고 제가 그 남미 다니면서 취미가 생긴 게 있는데 사진 찍는 게 취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찍다 보니까 남들도 다잘 찍는다고 그러고 자랑을 하고 싶은 사진이 이거예요. 우윤희라고 되게 유명한 소금 사막인데 그쪽에서 노을을 봤더니 너무 감명 깊어가지고 이 사진 애들이 좀 많이 금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간 데가 여기 위에 있는 여기부터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아, 이 연어는 뉴질랜드에서 파는 자연산 연어가 아니라 양식장 연어입니다. 양식장 연어인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탱글탱글하고 진짜 살면서 맛본 적 없는 그런 이런 풍경 앞에서 먹는 게참 너무 황홀했어요. 아,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취미로 사진을 배웠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방 안 속에 카메라가 항상 있는데 필름 카메라인데요. 이게 골드스타라고 적힌 거 보시면은 한 2, 30년은 좋게 넘은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카메라는 그 사실 집에서 아빠가 옛날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쓰던 카메라인데 엄마랑 아빠도 사실 카메라가 취미였어요. 그래서 엄마랑 뭐 데이트를 가거나 아니면 가족끼리 여행을 갔을 때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찍었던 카메라고요. 구석에 박혀 있었는데 제가 제 카메라가 고장나는 바람에 훔쳐왔습니다. 인화한 걸 보면은 잘 작동도 되고 잘 찍히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아쉬운 거는 그냥 셔터를 눌리면 찍히지가 않고 타이머를 눌렀다가 셔터를 눌러야지 이렇게 플래시가 터지면서 찍히는 단점은 있습니다. 수학 교육과긴 하지만
수학 교육과를 나와서 임용을 보고 학교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학원 강사가 되고 싶은데, 학원 강사를 보면은 오전이랑 오후에는 시간 좀 비는 게 대부분인데, 그 시간마다 카메라를 들고 지인이 됐든 모르는 사람이 됐든 풍경이 됐든 소중한 순간을 담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